넘버 투 타입 B. 적어도 말이야. 최대치라고 합시다. 카드 좀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반 몹 보고 보스 아니 엘리트 불 여기 엘리트까지 전투가 시작될 때 인공물을 얻습니다. 타수 나이트킥 이번 턴힘5 감소 칩 삽입 두 장을 버리고 두 장을 뽑습니다. 예비 뿌리네. 예비뿔 서순했네. 퀄로우 감사합니다. 해킹. 망령과 포박을 늘리고 포박 피해를 즉시 피합니다. 망령.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체력을 현재 수치만큼 잃습니다. 턴 시작 시 망령이 감소합니다. 포박 현재 수치만큼 피해를 줍니다. 당신의 일은 체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휘발성. 몸부림을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저주를 뽑을 때마다 체력을 1 회복하고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이 파워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넣을 게 없네. 코난 범인이네. 베가바 롤 하스님 반갑습니다. 인공물입니다. 적이 포박될 때마다 방어도를 3 얻습니다. 배를 4주고 비 카드를 2장 뽑습니다. 포박을 3만큼 두번 부여합니다. 뭐야, 스킬 카드네? 김밥말이 독보다 포박이 더 좋네. 모든 카드를 버리고 에너지 2를 얻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아드보다 좋네. 안 넣을 이유가 없네. 개사기 카드잖아. 변화해볼까? 뿅.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고 4X 부여하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개쩌네 이것도. 벌떡.
뭐야, 이 아저씨. 손패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드를 35골드 얻고 턴을 종료합니다. 뭐야, 쓰레기잖아. 반사 장치. 카드를 한장 버리고 다음 턴에 둘을 얻고 한장 뽑습니다. 압도랑 예비랑 습관 왔네. 뭐야 이건 또. 다른 카드가 없으면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얻고 아드레날린이네, 아드레날린. 아드 빠따 주시바. 포박 개꿀인 것인데요. 쌍둥이의 이빨. 검기를 가져옵니다. 검기는 비용 0의 공격 카드입니다. 저거네. 단도네, 단도. 피해를 4만큼 3번 공격하고, 서투름을 더합니다. 아니, 포박 말고 딱히 필요가 없는데. 인공물 있는 게 아니고서야 포박이 무조건 좋잖아. 와, 타격 강화. 근데 저거 포박이 안 좋은 점은 저거 독처럼 즉시 발동이 안 되지. 독이 저 상태로 너프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었는데. 돌진. 킹진의 이름을 피해를 사줍니다. 즉시 포박 피해를 줍니다. 강화배 0코스트야? 개쩌네. 아, 인공물 젠장. 인공물 얘기하고 있었는데. 피해를 14 주고 힘을 잃게 합니다. 이게 제일 세겠네. 허비. 사라졌는데? 포박 들어간 거는 두번 부여하는 거라서 그래요. 서순했네. 나이트킥 먼저 했으면은 딜더 나오는 건데. 펜촉. 모든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이번 턴에 10장만 쓸수 있습니다. 오우야. 피해를 7 줍니다.
처음 사용했으면은 한번더 줍니다. 피해를 사주고 포박을 3부여하고 이미 부여됐으면 더 부여합니다. 독지르기보다 좋네. 뭐야, 수비인 줄 알았는데 수비가 아니었잖아. EMP 약화 3, 포박 5를 부여합니다. 약화 5, 포박 8을 부여합니다. 허미, 개사기네. 리빙님 반갑습니다. 근데 포박 카드 이미 많아서 굳이 더 필요할까? 육각령은 잘 잡겠네. 육각령은 못 잡을 수가 없다. 이지. 판금을 두 배로 늘립니다. 적이 공격을 시도하면 다음 한 장에 스킬 카드가 두 번,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한 번, 한 장에 공격 카드가 두번 사용됩니다. 필요 없고. 버스트도 폭주랑 똑같은 이름 아니야? 폭주도 똑같이 버스트란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폭주 연사 습관하네. 잼 돌아. 아니, 건배를 쓰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건배를 집었으니까 엘리트 좀 가봅시다. 잘못했어. 이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 강화. 손패 한 장을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뭐야, 이 카드 왜 있는 거야? 에너지를 얻고 한장 소멸시킵니다. 좋네. 드로우만 많으면. 힘 3을 얻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피해를 사주고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판금 갑옷을 삼었습니다. 판금을 오었습니다. 미쳤네 이거. 조전무님 걸로 감사합니다. 방어칩 삽니다. 특별한 유물을 획득합니다.
피 묻은 우상 계급. 서순했네. 아니 못했어. 서순 좀 할 수도 있지.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뭐야, 개사기네. 와, 사기 카드. 칼날, 챗. 아, 서순. 무수한 서순. 아, 내 편총. 캐러멜 슈크림 우유님 관로 감사합니다. 사면속 배기. 카드를 두 장 버립니다. 피해를 칠 만큼 세 번 줍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5만큼 세 번 주고 최악을 1 부여합니다. 망령을 2 부여합니다.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은 체력을 1셉니다. 망령 덱. 염상, 적할, 타격. 나이트 킬. 적할. 피해를 12 주고 퇴사. 뭐야, 아 힘을 얻습니다. 잃습니다인 줄 알았네. 포박하고 아유 이런. 네, 뭐 잡긴 했네요. 깊은 한숨이 조금 빨리 났어야 했는데. 흑우 부적. 방어칩 플러스 1. 먼저 나가요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약 먹은 칼지책 아니신가. 껄껄껄. 흐접색. 하약 먹었대요. 귀엽네. 연타 횟수 1 깎였습니다. 허미 24딜. 호잇. 킹기 가더리. 모든 적에게 망령을 5부여합니다. 좋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공격 카드면은 힘을 얻습니다.
쓰레기 카드 너무 많고. 개노산. 염상. 독재. 독재. 요. 와. 자. 이럴 때 EMP 쓰면 좋은데. 요. 어. 하긴 얘는 몸풀기 있으면은 편하겠다. 얼알 포드 일소사격 피해를 4만큼 두 번 줍니다. 이 카드의 공격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우와 광란이네. 광란 광란인데 힘 배율 받는 미친 광란. 칼지책이네. 칼지책 투사가 예전에 3타였죠. 내가 칼지가 된다. 방어 강화하면 좋겠죠. 엘리트 가면은 빡셀 것 같고. 포방 마법. 아, 고통받으리라 면역. 개꿀인데, 이거. 아, 위험했다. 안녕. 반격. 오우야. 공격이 차단되면 공격자에게 남은 방어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방비리네. 방비린데 자동 방밀 자방. 그러네. 연타면은 장난 없겠네. 심장 탈탈 터네. 써볼까? 아, 얘 지금 응? 근데 나 방어도가 없어요. 투비가 요 캐릭터 이름입니다. 오오오오 개센데. 잠깐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네. 연타 상대로 장난 없다. 얍. 얍.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의 카드를 골라 메뉴에 넣습니다. 포방요? 발동되는
시점 다른 독이요. 근데 방어에 막힘. 발동되는 시점이 달라서. 아이 방어칩 저거 왜 집었지? 암튼 쟤는 저거 풀 거 아니야. 옆산 걸린 거. 그리고 독처럼 바로 저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 딜 손에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210이니까 때리면 안 되지. 아, 내비두자. 아닌가? 때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 검은 한숨이 잡혀버려가지고. 검은 한숨이 안 잡혔으면은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 턴에 검은 한숨 잡아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방어하기도 힘들텐데. 충격파 칩. 비용이 0이 아닌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검기를 더합니다. 오버클럭 갓카드나 더 넣읍시다. 세장 해도 될 것 같고 빌어먹을 벨벳 조커 해도 될 것 같고. 부적 흑옥 부적 시너지 지금 받네. 저거 오버클럭 두 장 쓰고 있기 때문에 룬 피라미드는 별로일 것 같고. 세 장으로 타격이나 갖다 버립시다. 타격을 지우고 타격 승리를 선언합니다. 시작 유물 인공물 1 얻는 게 끝이에요. 심장 가려면 절로 가야 되네. 마에리님 걸로 갔습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빵어치. 인공물 좋죠. 어지러움 버리고 어지러움 뽑았네. 긴급 수정 너무 좋은데 하나 더 쓸까? 방어칩 또 나왔어. 실과 바늘도 나왔네. 저주받은 칼날은 한 장만 써도 되겠다. 지금 반격 쓸 것 같으면은 이거 판금 갑옷 두 배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던데. 카드 중에
슬더스 워크샵 생긴 지 좀 됐습니다. 방밀 안 써도 되는 방밀 덱이네. 대박. 켈리. 이거 보셈, 켈림. EMP 약화 갑시다. 뭐 가져올 거 없죠. 치약이다. 능숙. 이걸 켈리를 뽑네. 켈리 승리해야겠는데.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저거 광폭화랑 기계학습이네. 근데 이 코스트 쓰면서 쓰기 좀 그런가. 이 코스트 너무 빡센데 지금. 아 쓰자. 저거 오버클럭 쓰고 있으니까. 네. 쟤는 저 불가침이라서 데미지 안 먹나? 아 그러네, 안 먹네. 방금은 또 먹었던 것 같고. 아 맞았어. 아 포박 데미지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제가 깨시 덱 카운터 제대로 매기기 때문에. 전에 마름스의 덱 할 때 쟤 때문에 빡쳤지. 뭐야 이것도. 비용 15골드 미쳤어요? 근데 좋네. 방어도를 6 얻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야 이거 15골드 줄만한데. 갓카드인데. 근데 좀 재수없게 생겼다. 능숙 3장 합쳐놨잖아. 아잇 저유물. 반격은 좀 이따 쓰고. 근데 저 카드 이름이 왜 재충전이야?
아, 반격 써야 되는데. 기생충은 부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저 유물은 뭔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새로 나온 유물인가? 반격 안 써도 알아서 죽긴 하네. 방어 마법, 판금 갑옷을 이었습니다. 싸먹습니다. 드로우 아까운 카드인데. 아, 내 15골드. 슬슬 뚫릴 법도 한데 이제. 상태 전환 저거 쓰질 못하네. 방밀 필요 없는 방밀 덱 너무 편하다. 노래하는 그릇 녹아내리날. 예야. 바우도를 10일 얻습니다. 아,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것도 되는구만. EMP 먹어라. 센데. 근데 의체 재활용 피해를 8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 카드의 피해가 영구적으로 3 증가합니다. 뭐야 이거. 저거네.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공중회선각. 모든 적에게 피해를 6줍니다. 방어도를 7얻습니다. 부적인데. 얘네도 판금 올리는 애들이잖아. 예. 잘못 썼네.
오케이. 반격까지. 반격이 너무 사기여. 아, 예압 긴급수정 능숙 긴급수정 방어 연상 단순. 반격 효율이 미쳤는데. 저거 댕댕이 괜히 넣었다. It seems like your time has run out. What's again? 어? 천딜 딱댐. 편안. 딱댐 너무 좋고. 편안. 방어칩이나 강화자. 오버클럭 강화면 5장이나 뽑네. 해파리다. 카드를 뽑을 때 무작위 적에게 3의 피... 뭐야 이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유사 팀샷. 아, 카드 좀 더 볼걸. 예압 오버클럭 판금가봐. 뭐 넣어놓지? 상태 전환으로 뽑아올 수 있는데. 방어칩. 반격은 뽑아도 못 써요. 코스트가 없음. 빌어먹을 거. 나부러네. 반격 좀 빨리 쓰고 싶은데. 아이, 반격을 쓰질 못해. 코스트는 행꽃. 그리고 지금 빠른 학습파워. 재충전 저거 집어넣고 쓰질 않네. 생각보다 이게 대갑축이 잘 돼있어서 드로우가 별 필요가 없다. 아, 반격 좀 쓰자 나도. 심장전에서는 첫 턴에 심장이 공격을 안하니까 반격 바로 쓸 수 있겠죠. 행꽃 좀 올리고 가자. 금강저 전등 좋다. 카드를 3장까지 소멸시킵니다. 업그레이드된 무작위 카드를 손패에 더합니다.
상태 이상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모든 적에게 피해를 10줍니다. 부정적인 효과에 걸려 있다면 최종 피해가 3배가 됩니다. 0코스트 아스트롤라베. 반격 바로 쓸수 있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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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다. 아이, 젠장. 오우야. 거의 레고급인데? 검은 교반. 피해를 10줍니다. 저주카 단장당 피해를 추가로 8줍니다. 검은창, 공격을 시도하지 않으면 민첩을 사먹습니다. 개사기네. 발놀림 쓰레기색. 예. 이번 턴에 끝났네요. 반사딜 130딜. 승리. 반격 뽕 끝까지 다 뽑아 넣었네. 첨탐은 잠들 것이다. 카드가 뭐 보이냐? 모든 적에게 15 데미지. 한장 버립니다. 똥 공격 레어 판이네. 이게 안 나왔어. 판금가 나왔는데 걸렀어. 판금을 3배로 늘립니다. 아, 이거면 끝났다. 모든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10장만 더 쓸 수 있어요. 칩 합성 쓴 다음에 드루 쭉 갈기면서 파워카드 다 털면은? 어? 악마의 송곳니. 매턴 시작 시 민첩을 이었습니다. 검기 더하는 거는 개쓸모없겠네. 카드를 한 장 선택하고 이번 전투 동안 비용을 0으로 감소시킵니다. 광기네. 광기 상위 호환. 손패 스킬 카드를 복사합니다. 두 장이나 복사합니다. 피해를 9줍니다. 광기 효과입니다. 계산기네 보니까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소멸시킵니다. 아, 이거는 뭐 그저 그러네.
당신과 적들의 힘 회복 버프를 제거합니다. 저거지? 힘 고정된다는 거지? 이거 귀지피랑 쓰면은 개꿀이겠다. 불가침을 일 없습니다. 와 뭐야 1코스트라고? 미쳤어요? 달의 눈물 백업. 모든 적에게 망령을 5부여합니다. 이러면은 망령 부여가 별 필요가 없겠다. 포박을 2배로 늘리고 피해를 즉시 입힙니다. 방어도를 10이 얻고 서투름을 2장 넣습니다. 이거는 되게 쓰레기인데? 개쓰레기인데 이거? 포박을 10부여합니다. 아 저주댁이구나. 검기를 2장, 3장 추가합니다. 피해를 5만큼 3번 주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방어도를 10이 얻고 맞으면 취약을 부여합니다. 힘과 민첩을 X 없습니다. 뭐야 이것도 사기네. 아니야 사기까지는 아니네. 그냥 좋네. 아닌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소멸된 카드만큼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피해를 18, 22 줍니다. 평범하네. 저주를 뽑을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카드도 한 장 뽑습니다. 검기를 쓸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카드를 2얻고 소멸시킵니다. 뭐야 이거? 공격 카드를 버리면 피해를 42 줍니다. 아니 겁나 세네. 근데 스킬 카드가 되게 없을 순 없으니까 연계 안 하면은 골드를 50 얻습니다. 포박될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잠깐만 이거랑 저 뭐냐 포박 여러 번 거는 거 하면은 방어도 쭉쭉 오르네. 매턴 종료 시 판금 갑옷을 잃었습니다. 판금 갑옷을 2, 3 얻습니다. 카드를 뽑고 공격하되면 힘을 얻습니다. 나름 괜찮네. 조금 오버파워 느낌은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지저분한 효과 덕지덕지 붙이지도 않았고. 어차피 게임도 어려운데 캐릭터 모드라도 쉬워야지. 이 턴에는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적에게 5피해를 3번 줍니다. 소용돌이 피해를 14 줍니다. 대상은 힘을 잃습니다. 피해를 4 줍니다. 이거 개사기인데 강화하면 비슷한 느낌이네.
두 장 버리고 피해를 치 버리기는 왜 이렇게 많지? 저주 덱이랑 시너지 보라는 뜻인가? 저주 덱이 인식 걸리면은 손패 많아지니까 그거 버리라는 뜻 같은데. 암튼 뭐 괜찮네요 모든.